자, 이번 시간은 제2과목 열역학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열역학의 기초사항 살펴보도록 할게요. 핵심 이론 01 개요. 열역학의 개요 해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경로 함수 하고요. 상태 함수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네, 어떠한 물리량 함수, 변수 이런 것들이 어떤 경로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고요. 경로에 의존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가령 예를 들면은 자, A에서 이렇게 B로 이렇게 B 위치로 변화가 된다. 이렇게 할 때, 요 A 지점, 예, A 지점. 자, 이게 스타트인 거죠. B 지점. 끝난 거죠. 이렇게, 시작과 종료. 그죠? 시작, 점, 그리고 종료. 종점, 종료점. 이것만 관련 있는 것. 이것을 상태 함수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점이죠, 점. 점만 관계있다. 시작, 점, 포인트. 종료점, 점만 가고 있다. 그래서 관계있다. 그래서 이것을 점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 다음에 경로 함수는 뭐냐? 자, 이렇게 직선으로 쫙 움직이거나 아니면 어디를 거쳐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이렇게 경로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 이렇게 되는 것을 경로 함수. 이러한 길에 따라 달라진다. 네, 그래서 과정 함수라고도 한다 이거죠. 과정 함수, 패스, 길이죠, 길.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렇게 경로 함수, 상태 함수에 대한 해당되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자, 쉽게 기억을 하기 위해서 간단한 것부터 얘기하면요. 요 경로에 의존하는 게 1, 10.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열량을 받아서 일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경로에 의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경로,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할까? 달라진다. 해서 이거를 일을 생각해 볼때 있잖아요. 일 워크잖아요. 워크. 그래서 뭐 워라벨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장소, 어떤 일하는 과정에 따라 워라밸이 달라진다. 이렇게 그냥 연상법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연상법으로 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 함수, 일열.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상태 함수 또는 점 함수. 자,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온도, 그 다음에 부피 또는 체적, 뭐 압력 이런 것들 이것은 다 점이에요. 시작점, 종점만 관계가 있습니다. 예, 토탈만 계산한다 그죠? 예, 온도, 체적, 압력 그리고 에너지 뭐 그다음에 뭐가 있죠? 엔트로피, 엔트로피, 엔트로피는 S로 표시하죠. 엔탈피 먼저. 등장해야 됩니다. 엔탈피, 그 다음에 엔트로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 상태 함수 혹은 점 함수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경로 함수와 상태 함수 살펴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는 상태량을 보시겠습니다. 상태량이요. 양하고 관계 있는 게 있고요. 양하고 관계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량에 대한 거다. 하나는 강도에 대한 거다. 그래서 이거는 강도성 성질이다 그러고요. 양에 대한 거는 중량성 성질이라고 합니다. 강도성 성질. 강도가 얼마나 뭐 세나 약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중량. 많냐, 많으냐, 적으냐.
무겁냐 가볍냐 이런 거 있죠. 예. 그래서 양에 대한 거다. 그래서 중량성 성질이요. 시량 특성이라고도 합니다. 시량 특성. 시량이잖아요. 시량. 그럼 얘는 뭐예요? 시강. 예. 시강 특성이다. 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거는 양이다 해서 용량성. 용량성, 상태량, 용량성, 상태량 이렇게 얘기를 한다. 용량성, 상태량이다. 자, 그래서 중량성 성질 이것에는 질량에 비례하는 상태량이다. 무게, 무게, 체적, 그다음에 질량, 질량. 아, 그다음에 엔트로피, 뭐 엔탈피, 에너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은 다 중량성 성질이다. 량에 관계된 거다. 예. 근데 이제 강도에 대한 거는요, 물질의 양과 무관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온도 같은 경우 있죠. 온도. 온도 같은 경우 특히 그렇죠. 근데 압력, 그다음에 비체적. 비교할 때 빗자죠. 비체적. 그다음 비질량. 빗자가 붙으면 건다 이것입니다. 비질량. 네. 그다음에 밀도. 밀도. 조성. 그다음에 몰 분율. 이런 것들은 다 강도성 성질이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차원. 차원. 차원이 몇 차원이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처음에 대표적인 거 유차원수 이렇게 나와 있죠. 보면은 비리얼 계수 처음에 등장합니다. 기체 상태를 고압 또는 응축 온도 부근까지 정밀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상태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PV는 뭐 이렇게 표현돼. PV는 AP 0승. 그다음에 0승은 그냥 1이 되죠. 그렇죠? 그럼 A가 되겠죠. 그리고 BP 1승, CP 2승, DP 3승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그죠? 네, ABCD는 이제 상수고요. 네. 그래서 P 압력, V 물체적 해서 이런 식 이렇게 표현되는 이것을 비리얼 계수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유차원 수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연력학을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역학, 유체역학을 하든지 보면은 여기 무차원수가 많이 등장합니다. 무차원수는 많은 것을 해석을 할때 이제 유리하게 쓰여지거든요. 맨 처음에 마하수가 나와 있죠. 마하수. 이것은 음속에 비해서 속도가 얼마나 빠르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마하수고요. 근데 임계 압력과 그다음에 노즐 효율 그리고 이제 레이놀즈 수 이제 유체역학에서 측류 난류를 구분하는 그 데이터가 있지요. 뭐 그런 것들이 다 무차원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노즐을 보시겠습니다. 자, 노즐은요. 자, 노즐은 이렇게 유체가 이렇게 흐른다. 그럼 단면적이 급격히 감소해서 이 속도 이거를 빠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왜 빨라지느냐? 자, 유량은 단면적하고 속도죠. 그래서 이 단면적이 급격히 줄어드니까는 얘는 이제 일정 이렇게 되잖아요. 얘가 확 줄어들면 얘가 확 속도가 빨라지죠. 그거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이게 연속의 법칙이죠. 그리고 노즐이 이제 그런 거다. 단면적의 변화로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장치를 이제 노즐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아까 얘기한 마하각이 나왔습니다. 마하. MA 있죠. 또 M 이렇게도 쓰는데, 마하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속에 비해서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마하수가 1이다. 그러면
음속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음속이라는 것은 공기 밀도나 온도에 따라 변화가 되잖아요. 자, 우리 교재 부분 아음속 유동. 그러니까 음속보다 1, 얘보다 낮은 거로 해서 아음속. 음속보다 느리다. 그래서 이걸 아음속이라 한다 그죠? 아음속 유동에서 유체가 가속되려면은 노즐의 단면적은 유동 방향에 따라 감소되어야 한다. 자, 아까 이거 그렸죠? 이거 단면적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 유동 방향. 유동 방향 이렇게 됩니다. 다음 노즐에서 가역 단열 팽창하여 분출하는 이상 기체에 대한 유속 이 공식이 있습니다. V는 루트 E I 제로 빼기 I 원이다 이런 식 있죠. 미터 퍼 미니 세컨드로 여기서 이제 요것은 입구 노즐 입구에서 엔탈피고요. 요거는 노즐 출구에서 엔탈피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노즐 입구에서 유속을 무시를 하는 경우 공식이고요. 네, 그 다음에 증기 터빈의 노즐 효율을 에타는 CT분의 CA 한 것을 제곱한 것이다. 그래서 CA는 수증기 실제 속도, CT는 수증기의 이론 속도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마하에 대해서 보면은 지금 1 이하를 전체 개념적으로 하면 아음속이 맞거든요. 그런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마하가 0.3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마하수가 0.8보다 작을 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디테일 구분하면 요거를 아음소 이렇게 분류도 한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요거 0.8에서 1 사이가 있어요. 요것을 아음속 말고 천음속이라고 따로 분류도 합니다. 천음속 영역이다. 요게 뭐냐면은 이 아음속을 지나서 여기서 있잖아요. 여기서 부분적으로 충격파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부분적인 충격파 발생이 되기 때문에 별도 이제 구분한 거고요. 그리고 마하수가 0.4 이하면요, 얘가 압축성 효과가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비압축성 유동 고려할 때 이것을 이제 고려해서 한다, 이렇게 적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렇게 바로 이 천음소 영역 부분 충격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것은 아음속하고요. 그 초음속하고 중간이에요. 아음속이겠죠. 초음속은 뭐냐면 요거 넘는 거 있죠. 예. 그래서 마하가 1에서 5까지 요거를 초음속 영역이다라고 합니다. 초음속 마하 5까지 1에서 5 사이.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는 부분적 일어난 충격파고 여기서는 본격적인 충격파가 일어난다. 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하가요 5 이상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초음파인데 극초음파, 초음속, 극초음파가 생긴다. 극초음속 영역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극초음속 영역에서는요 충격파가 발생하는데 거기다가 화학 반응까지 일어나요. 워낙 빨라지면은. 화학 반응이까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제 참고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경로에 의존하는 값은 어떤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시작할 때 경로냐? 상태냐? 이거 했었죠. 자, 경로는 뭐라 했죠? 길에 따라 다르다. 상태는 뭐죠? 점만 본다. 시작점, 끝에점. 근데 상태는 많았죠. 근데 경로는 뭐가 있었죠? 열,
1 이게 있었다. 2를 어떻게 외웠죠? 워라밸로 외웠습니다. 어떤 경로, 어느 위치에마다 다르다. 어떤 길에마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로에 의존하는 거 바로 1이죠. 이렇게 이제 연산법으로 찾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핵심 이론 02, 온도, 비열, 압력, 온도, 압력, 비열 요세 가지 묶어놓은 거 보시겠습니다. 자, 온도가 이게 중요합니다. 열역학에서는 많이 나오죠. 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온도는 섭씨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씨 이렇게 표시해서. 섭씨에 대비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죠? 화씨 이렇게 되겠습니다. 섭씨, 화씨가 있다.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섭씨는 섭씨 또는 섭씨 이렇게죠. 섭씨가 아니고 사실은 섭씨예요. 한문으로 섭자가 있어요. 섭리할 때 섭자 쓰지는 않겠습니다. 한문을 또 많이 뭐 익숙하지들 않으니까 그냥 섭씨. 섭씨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섭씨예요. 섭하는 거는 씨 때문에 쌍시된 것 같아요. 근데 섭이에요, 섭. 이거를 그 만든 사람이 셀시우스라고 했어요. 그게 한문으로 이 섭자거든. 이렇게 한 번만 쓸게요.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예, 요거 있죠. 귀자. 이거 세 개가 있고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셀시우스인데 섭씨. 그 사람이 이래. 성이 섭씨야. 보통 셀시우스 이렇게 하면 그게 성이거든요. 그리고 화씨는 뭐냐면 화려나 저기 있어요. 화씨라 그런 거예요. 얘는 화씨야. 이렇게 해서 화씨가 된 거예요. 이거는 표시를 이렇게 하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쓰는 게 이거를 보통 많이 써요. 그 미국에서는 근데 이걸 많이 써요. 이걸 안 쓴다고 미국에서는. 자, 이게 쓰고 있는 일상은 그렇고요. 일상은 그렇고 우리 공학적으로는 이거 다안 써요. 뭘 쓰냐? 절대 온도를 씁니다. 절대 온도. 예. 이것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면 켈빈이라고 있어요. 그 이것도 섭씨 하면 얘도 있잖아요. 사실 켈씨라 그래야 돼. 이거 켈빈 온도가 아니고. 근데 이거 켈씨로 안 그러더라고요. 그냥 K 이렇게 씁니다. 이것도 이렇게 썼기도 했는데 아예 이것도 안 쓰고 그냥 K 대문자 쓰면은 절대 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아, 유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좀그 재미있게 아시면 되겠고. 요거 시험지 안 나오죠, 이렇게. 근데 개념적으로 파악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이제 온도 측정 타당성 근거는 열역학 제0법칙이다. 이렇게 나와져 있죠. 우리 열역학은 이제 뒤에서 공부할 건데, 열역학 법칙은 열역학이 아니고 열역학의 법칙을 뒤에서 공부할 텐데 일단은 열역학 0법칙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열평형의 법칙입니다. 열평형의 법칙이야. A 온도하고 B 온도하고 얘 같아. 그런데 B와 C 온도가 같아. 그렇다면은 세 번째로는 A와 C 온도도 같다. 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온도, 그래서 온도가 나오죠. 열이 평형된다는 얘기인데, 그 온도가 같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얘기다. 열평형이 이루어져서 온도 같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온도 표시 종류 보겠습니다. 자, 섭씨. 자, 섭씨가 나왔습니다. 섭씨는 물의 어느 점하고 끓는 점. 이거, 자, 보세요. 물에 어는 점이 있어요. 물이 되게 중요해요. 열역학에서는. 얘가 얼어. 어는 점. 그다음에 끓는 점이 있어요. 끓어. 보일링 포인트. 프리징 포인트. 어는 점. 끓는 점. 자, 이것을 0, 끓는 점100. 이렇게 표시한 게 도씨. 섭씨예요, 섭씨. 물의 어는 점과 끓는 점 0, 100을 기준으로 전체 구간을 어떻게 했다?
백등분한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0에서 100까지 쫙 가면은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이 등분이 많이 나누면 100개가 된다. 100개. 100등분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섭씨 온도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시라고. 화씨는 뭐냐? 물의 어는 점, 요거 32. 그 다음에 끓는 점, 212. 이걸로 해가지고 전체 구간을 얼마 하냐면은 여기 구간을 180 등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0하고 30이 뭐가 다르냐면 이게 0도씨고 이건 32 도 F란 얘기예요. 212도 F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씨다 해서 F로 표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 온도. 물의 삼중점을 273.16K로 정한 온도다. 근데 이제 삼중점 이제 우리가 물할때 나오는데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요 점. 요게 삼중점이라 합니다. 요건 이제 뒤에서 설명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요것을 그냥 계산할 때는 사실은 273.16, 15 이런 책들이 있는데요. 그냥 계산할 때273 이렇게 계산합니다. 173 K로 생각한다 이게요. 자, 그다음에 섭씨 온도, 화씨 온도, 절대 온도 관계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그러면 이러한 관계가 있죠. 섭씨와 화씨가. 그러면 예, 섭씨는 화씨로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이거는 F에서 31로 가 있으니까 빼지. 32. F 빼기 32. 그다음에 얘는 180 등분했는데 얘는 100 등분했다. 그렇죠? 이거면 1.8로 나누면 이게 정답입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은 1.8C는 F 빼기 30이다. 요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이 지금 섭씨는 1.8분의 F 빼기 32 요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공식으로 책에 있는 게 화씨는 이런 공식 있죠. 화씨는 뭐요? 1.8C 더하기 32. 이런 공식 있잖아요. 근데 그냥 이거 하나 공식으로 기억 두시는 게더 편리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시작되는 게 섭씨와 화씨가 얘가 32이고 0이잖아요. 그러니까 F 빼기 30인데 눈금 나는 게얘 100등분이고 180이니까 결국 1.8C 한게 F 빼기 30이다. 이런 얘기죠. 요거 하나로 외워두시는 게더 유리할 것입니다. 뭐 따르게 외우셔도 되고요. 예, 다음에 요 켈빈은 섭씨에 도하기 273. 이렇게 이제 뒤에 소수점 이하는 생각 안 하고 273도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273K. 그러니까 273 도에서 C 도하기 273 해서 K로 표시한다. 그다음에 섭씨 온도, 하씨 온도가 같은 온도가 있겠죠. 예. 자, 1.8C는 C로 봤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C는 어떻게 돼요? 1.8C 1, 넘기면 0.8. C는 마이너스 32죠. 그러므로 C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2를 0.8로 나눈 거죠. 이거 계산하면은 40도가 된대, 40도. 이거는 마이너스 40도씨. 마이너스 40도씨는 마이너스 40도 F랑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얘네들이 같다는 얘기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섭씨와 화씨 같은 온도,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4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공식으로 해도 되고. 그냥 외워놓는 게더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압력 들어갑니다. 자, 압력이라는 거는요. 이게 재밌는 게또 있어요. 지금 우리 열역학을 하다 보니까, 유체가 많이 나와, 유체. 유체역학은 아니지만은. 유체는 뭐냐면은, 유체 말고는 또 뭐가 있죠? 아, 고체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어요. 유체는
액체하고 기체가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기체가 또더 오리지널 유체 같아요. 날아다니니까. 근데 액체도 유체지. 왜냐면 자기가 스스로 형태를 갖지 않잖아요. 유체 정의가. 고체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형태를 갖고 있다 이거죠. 그릇에 담겨 있지 않아도. 얘는 그릇 담기고 어떤 거를 따라가지고 형체가 되잖아요. 근데 얘는 또뭐그 형체도 안 유지하려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압력이라는 거 있죠. 압력 P는 단면적분의 힘이다. 이렇게 있죠. 예. 요것은 고체로 가면요. 고체로 가면은 어떤 응력이다 이런 거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 강도로 표시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시그마 허용 응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중 F 하중 또는 W 이렇게 써요. 단면적분에 똑같은 거예요. 이 하중이나 인장 응력이다 그러면 인장 하중이 걸린단 말이에요. 땡기는 거. 근데 이 단위가 똑같아요. 얘나 얘. 만약에 힘을 킬로그램 줬다 그러면 킬로그램 이 단면적을 밀리미터다 그러면은 밀리미터 제곱밀리미터 이렇게 되죠. 얘도 똑같습니다. 같아요. 이 압력이나 응력이나 단위가 같아요. 근데 이제 고체 적용할 때는 이걸 응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유체 적용할 때는 이걸 압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단면적에 해당 단면적에 대한 힘이 작용한다. 단면적분의 힘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간단하지만은 자, 그다음에 압력의 개요. 압력의 기준 단위. 압력을 기본적으로요. 또 어떤 사람 이름을 했어요. 아, 이것도 파씨 그래야 되겠네요. 저한테 파씨라고 안 그러더라고요. PA 이렇게 쓰고 이거를 파스칼. 파스칼은 이제 프랑스의 그 대단한 철학자이고 뭐 종교심이 좋다 그래요. 뭐 사람을 생각하는 뭐 갈대라는 등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근데 이게 대단한 과학자였었죠. 같은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되게 유능한 다방면으로 이런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스칼이라고 읽는데 쓸 때는 그냥 PA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파스칼은 뭐냐면은 압력은 뭐랬죠? 어떤 면적의 힘이랬잖아요. 면적 얼마 받냐면은 1제곱미터로 본 거예요. 힘은 어떻게 봤냐면 아까 얘기한 킬로그램 이런 게 아니라 뉴턴으로 본 거예요. 뉴턴. 그래서 뉴턴 퍼 제곱미터 요거거든요. 요거 쓰면은 뭐 한참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PA로 쓰자. 이걸 파스칼이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정의를 한 것이죠. 예. 1제곱미터의 면적에 1뉴턴의 힘이 작용할 때 압력이다는 얘기죠. 이게 또 N, 이거 뉴턴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파스칼이 써본 거 보면은 뉴턴이 더 먼저 뭐 일을 한 거죠. 뉴턴은 더 위대한 과학자가 있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압력을 보면요. 이 단위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자, 보시면 여기 1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1바는요. 파스칼로 어떻게 되느냐. 공이 5개. 10의 5승. 파스칼이다. 저 1, 10, 100, 1000만, 10만이죠, 10만.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ATM, 기압으로는 0. 이게 1이 좀못 돼. 0.9869 ATM과 같습니다. 1바라는 개념은. 예. 네. 그리고 이것은 14, 5.507 PSI 750 밀리 Hg 10.1 미터 H2 그리고 1.02 킬로그램 퍼스퍼 제곱 센티미터와 같다는 얘기죠. 1킬로그램 퍼스퍼 제곱 센티미터는 0.98 바다. 다음에 여기서 나온 ATM 있죠, 요거.
표준 대기압. ATM이 이제 표준 대기압. 1ATM이다. 얘는 101325kPa. 약 100kPa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쭉 단위가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얘기하면 1반은 10의 5승 파스칼, 이것은 100kPa. 자, 다음에 산소의 분화 나와 있죠. 요 압력인데 산소의 분화압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얘기인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표준 대기압에서 산소의 분화, 이거는 101.325에다가 산소에 차지하는 볼륨 퍼센트 0.2를 곱해요. 그러면 이게 21.3 킬로 파스칼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스 누설을 할 때요. 압력하고 시간은 반비례합니다. 다음에 절대 압력이라는 거요. 그래서 절대 압력. 절대 압력은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게이지 압력하고요. 그 대기 압력하고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압. 그리고 게이지 압력. 그러니까 게이지에 있는 그 게이지 압력 있잖아요. 이것은 대기압 고려 안 한 압력이에요. 그래서 절대 압력을 할 때는 대기압 더하기 게이지 압력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게이지 압력이 이제 마이너스가 그러면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 압력 이렇게 된다 그죠? 진공 빼줘야 되는 거니까. 자, 다음에 대기 압력, 표준 대기압 쪽으로 네,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쭉 가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열이죠. 비열 보시겠습니다. 비열은 단위 질량의 물질의 온도를 단위 온도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그래서 비열에서는 CP라고 하는 요 P 압력 일정을 했다. 그래서 이거 정압이라고 합니다. 정압 비열이 있고요. CV 있어요. 이건 최적 일정에 했다. 그래서 정적 비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비열 B라고 있어요. K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CP, CV, CV분의 CP에서 비열 B로 표시를 하는데요. 단원자에서는 1.67이야, K가요. 네, K가 단원자에서는 1.67. 그 다음에 K가 2원자일 때는 1.4. 2원자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1.4가 좀 많이 쓰여지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다원자, 3원자 이상은 이제 다원자로 합니다. N으로 할 거냐? 이거는 1.33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봤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온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뭡니까? 1번. 온도 측정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는 열역학 제0법칙. 맞죠? 열평형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온도가 0도씨에서 10도씨로 변화하면은, 자, 여기서는 지금 0도씨, 10도씨 이렇게 변화됐다. 그죠? 하면 절대 온도는 0도 K에서 283.15도로 변한다. 자, 0도일 때 절대 온도는 몇 도죠? 273이잖아요. 예. 네. 뭐 1호도 하고 16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10도. 얘에 대한 10을 더하면 283.15.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K로 하면은 0도가 아니라 273.15죠. 두 번째 게 잘못됐죠. 3번, 섭씨 온도는 물에 어는 점과 끓는 점을 기준으로 한다. 맞고. 4번, SI 단위, 이렇게, 예, 국제 단위를 이제 XI 단위라고 하죠. 예, 온도의 단위는 켈빈 단위를 사용합니다. 예, 맞습니다.
SI 단위에서 온도는 켈빈 기준, 우리 공학적으로 할때다 켈빈으로 기준한다는 얘기죠.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대기압이 100kPa인 도시에서 두 지점의 계기 압력비가 5대2다. 그 절대 압력비는 여기서는요, 주어진 정보 가지고는 계기 압력비 가지고만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압력을. 이거는 부분적인 거래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핵심 이론 03 들어갑니다. 핵심 이론 03. 밀도, 비중량, 비체적, 열량, 소요 전력.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밀도가 나오는데요. 밀도는 이렇게 로로 표시해요. 그래서 우리 교재로는 V분의 M 해서 여기 V는 체적, 단위 체적당 질량이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외우기 좋게 해서 사랑의 밀도, 화살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얘기도 하죠. 요게 V. V까지 생겼잖아요. V. 이것은 이게 M.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외우면 되겠고요. 사랑의 밀도 연상하면 또 금방 외워지죠. 단위 체적당 질량이다. 자, 다음에 물의 밀도가 나와 있죠. 자, 물의 밀도가 1이다 얘기할 때는 얘가 그램 퍼 세제곱 센티메타가 단위가 될 때는 1인데요. 이게 질량을 킬로그램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체적을 미터 삼성으로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얘가 킬로그램 되면은 1000분의 1 킬로그램이죠. 그래서 밑에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모 쪽에 1000이 들어가죠. 1 곱하기 1000분에 들어갔습니다. 1000분에. 그다음에 요 센티미터. 100cm가 1m잖아요. 예. 그래서 얘가 밑에. 그러니까 센티미터가 미터로 되려면 100분의 1이잖아요. 100분의 1에 또 역수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벽을 몇번 곱한다? 세번 곱해라라는 얘기죠. 예, 벽을 세번 곱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밑에는 세 개죠. 결국은 동그라미 세 개가 남죠. 그러니까 얼마? 1000. 예, 1000kg per 세제곱미터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위 환산에 대해서는 역학에서는 이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쉬운 거 나왔을 때 한번 연습을 한 겁니다.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온도와 압력이 변한 경우에 권공개 밀도 구하라. 자, 그럼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변한 밀도. 로2는 로1에 어떻게 되냐 이게요. 그래서 온도에 대해서, 압력에 대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온도에 대해서는 T1, T2 밑으로 들어가죠. 압력에 대해서는 P2, P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 관계는 우리도 뒤에 또 열역학 법칙 관련된 법칙이 있어요. 뭐 보일의 법칙, 뭐 샤르레 법칙, 보일 샤르레 법칙 이런 거할때또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비중량 있죠. 비중량은요, 단위 체적당 중량이에요. 자, 비중량 보겠습니다. 비중량은 이 감마로 표시를 해요. 감마. 그래서 여기 V분의 단위 체적당 중량 해서 W.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M이었잖아요. 질량. 근데 이게 중량을 표시했다 말이죠. 이것을 단위 체적당 중량 이렇게 간다. 네, 비중량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단위 체적당 W 뭐예요? 중량이 되죠. 자, 그래서 물의 비중량을 보면은 물 비중량. 자, 이게 1000
킬로그램 펄스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됩니다. 여기 F가 붙는단 말이죠. 네, F. 요거. 그게 이제 아까 거랑 표현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이 중력 가속도를 고려한 것이니까 뉴턴으로 표시하면 9800뉴턴 퍼 세제곱미터다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표준기압 그리고 4도씨에서의 그러한 그 숫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비체적, 비체적을 보시겠습니다. 비체적. 자 비체적 아까 이제 로우하고 감마를 이제 보셨는데 얘는 여기가 V 똑같잖아요. 근데 얘는 요거 W. 얘는 뭐죠? M 질량 이렇게 표시되어 있단 말이죠. 비체적 요거 VS 그래서 여기 단위 질량당 단위 질량당으로는 어떻게 되냐? 얘 역수가 된다. M분의 V다. 그러니까 얘가 뭐죠? 5분의 1이다. 그 다음에 단위 중량당에 대한 것은 이게 VS는 요 V고 여기 W죠. 그래서 이거는 감마분의 1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의 비체적 0.001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이다. 자, 그 다음에 열량 나와, 열량. 열량 Q는 MC 델타 T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게 많이 써먹습니다. MC 델타 T를. 계산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이용한 계산 문제 좀 이따 풀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소요 전력량 P는 자, P는 Q인데 여기에 요거 효율을 고려해야 된다 이거죠. 전열계 효율. 소요 전력량은 가열량을 갖다가 효율로 나눴다. 전열계 효율로 나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문제 몇 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밀도가 800kg per 세제곱미터인 액체와 그리고 비체적이 0.001로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인 액체를 질량비 1:1로 잘 섞으면 혼합액의 밀도는 얼마나 될까요? 자, 밀도, 로를 물어보고 있죠? 혼합액의 밀도. 그래서 질량비가 1:1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한 액체가 밀도가 로원이 800kg per 세제곱미터다. 그런데 또 하나의 얘 밀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비체적으로 나왔잖아요. 단위가 반대잖아요. 그러면 0.0015 분의 1 킬로그램 포 세제곱미터죠. 예. 요걸 계산하면은 666.7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 로는 1:1이니까 로1 더하기 로2를 합해서 2로 나눠라. 800 더하기 666.7 이거 2로 나눠. 그러면은 약 733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거 733. 자 다음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2번을 봤더니 어떤 문제냐. 80도씨 물 50kg 있고 그 다음에 10도씨 물 100kg 있다. 근데 요걸 갖다가 합했어요. 혼합을 했다 하면은 요 혼합된 물의 온도는 몇 도가 될까요? 단 물의 비열은 4.2kJ per kg K다 나와 있습니다. 자 Q는 MC 델타 T 요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MC
M1, C번. 그 다음에, 얘가 높잖아요, 물이. 그러면은, 요거, 중간 온도, 요거는 T1 빼기 TM. 얘가 높으니까, T1. 그래서 얘는 또 어떻게 되냐? M2, C2, 요거는 10도보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T2, 아니지, TM 빼기 T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계산해요. 근데 여기서 계산할 때 C1, C2 같으니까 빼버리고요. 그래서 TM은 어떻게 되냐? 정리하면은 M1 더하기 M2 분의 M1, T1 더하기 M2, T2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M1이 물 50, 그 다음에 80, 그죠? 80도 더하기 M2, 100 곱하기 얼마예요? 네, 10. 그 다음에 M1이 얼마예요? 50, M2가 얼마예요? 100. 예,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약 33도씨가 된다. 첫 번째 거. 요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핵심 예제 세 번째 문제. 예, 3-3이죠. 보겠습니다. 비열이 0.473kJ/kg K인 철 10kg의 온도를 20도씨에서 80도씨로 높인데 필요한 열량은 얼마일까요? 요것도 역시 Q는 MC 델타 T. 요걸 이제 이용을 하는 겁니다. M 10kg. 그 다음에 비열 0.473. 그렇죠? 이게 20에서 80으로 10은 이제 철 10kg이고요. 20도씨에서 80을 올리잖아요. 그럼 델타 T는 80 빼기 2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80 빼기 20. 그럼 요거는 이제 60. 10 곱하기 0.473 곱하기 60. 요걸 가지고 하면은 약 284kJ이 된다. 세 번째 나와 있죠? 284.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제 4번 들어갑니다. 85도씨의 물 120kg의 온탕에, 자, 85도씨 물 120kg 온탕에 10도씨 물 140kg을 혼합을 했다 하면은 몇 도씨 물이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Q는 MC 델타 T. 이걸 이제 이용하겠습니다. 자, 85도. 얘는 85도죠. 얘는 10도고. 얘보다 얘가 높죠? 예. 자, 이럴 때, M1은 120 곱하기, 지금, 같은 물이니까, 요건, 비율은 같으니까 그냥 빼겠습니다. 빼면은 자 델타 T. 델타 T가 어떻게 되죠? 얘가 높잖아요. T1. 85 빼기 구하고자 하는 TM. 이렇게 되죠? 이것은 뭐와 같다? 140kg 곱하기 요거. 요거는 요 T2보다 TM이 높잖아요. 그럼 TM 빼기 10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TM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같은 거니까 이렇게 닫겠네요. 그렇죠? 풀기가. 자, 그러면 TM을 꺼내서 구하면 되겠어요. TM을 구해서 꺼내가지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TM은 요거, M1 더하기 M2, 120 더하기 140,
분의 m1 120 곱하기 85 더하기 140 곱하기 10.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죠. 그래서 44.6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5번을 봤더니 뭐냐면은 비열이 3kJ per kg 도시인 액체에 10kg을 20도씨로부터 80도씨까지 전열기로 가열시키는데 필요한 소요 전용량은 몇 도, 약 몇 도가 아니고 약 몇 킬로와트 아워일까요? 킬로와트 아워. 자, 전열계 효율, 에탄은 88%, 0.88이죠. 자, P는 에타분의 Q잖아요. 에타분의 Q는 뭐예요? MC 델타 T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M이 일단 요거 에타가 0.88. M이 얼마냐? M이 10. 이제 10 곱하기 3 곱하기 온도 80 빼기 20. 80 빼기 20.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킬로줄로 나온단 말이죠. 이게 약 2045.5 킬로줄이 나온다. 그런데 킬로와트 아워로 물어봤잖아요. 예. 근데 킬로와트 아워로 물어보니까는 이거를 와트 아워로 하면은 이거를 3600, 60 곱하기 60 해서 3600으로 나눠줘야지 된다. 이렇게 되면은 킬로와트 아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게 되면은 0.57 킬로와트 아워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전열기를 사용하여 물 5리터의 온도를 15도씨에서 80도씨까지 올리려고 한다. 전열기의 용량은 0.7 킬로와트이고 투입된 에너지가 모두 물에 전달된다고 하면 가열에 요구되는 시간은 약 몇 분일까요? 단 가열 중에 외부로의 열 손실은 없다고 가정하며 물의 비열은 4.179 킬로 줄 포 킬로그램 포 K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Q1 요걸 구하면 MC 델타 T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M이 5 곱하기 4.179 곱하기 델타 T는 80 빼기 15도죠. 이렇게 된다. 해서 이걸 계산하면은 1358 킬로줄이다. 1358 킬로줄. 그 다음에 Q2. Q2는 0.7 킬로와트죠. 문제에서 나온 거. 그래서 가열 시간은 요거를 Q1, Q2. Q2. 요걸 계산을 하게 되면은 1점이죠. 1358. 1358. 얘를 0.7로 나눴다. 근데 얘는 킬로줄이고요. 얘는 킬로와트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단위 일치시키면은 여기다가 킬로줄 만들려면 여기다 65m를 곱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하면서 미니츠가 된다는 얘기죠. 미니츠. 예. 킬로.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킬로줄하고 킬로와트 얘를 갖다가 미니츠로 만들고요. 할 때는 여기 60을 곱하면 나눈 여기다 나눠주면 그러니까 분모에도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계산하면은 32.34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계산하면은 네 번째 거가 정답이죠. 자,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고맙습니다.